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 너무 좋다. 초대석. 할머니와 대학생의 조금 특별한 가족 이야기, 영화 룸쉐어링의 배우 남은희 씨, 최우성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남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성입니다.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 네, 인사해 주시면 좋아요. 아까 한테도 맡겨주셨어요. 네. 은주님 한번, 선생님 이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아, 그래? 네. 뭐야. 선생님 하트에 심쿵? 네, 심장이 쿵 떨어졌대요. 귀여우세요. 그랬다. 나은희 선생님 이렇게 만나뵈니 너무 좋아요. 손 하트 한번 보여주세요. 손 하트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네, 맞아요.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여기가 울퉁불퉁 손이. 2993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 우성군 웃을 때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지금 생방이라 많이 떨린다고 하시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자들 많이 보내주세요. 예리님이 남은희 선생님을 라디오에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다고, 시네타운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하셨어요. 예. 굉장히 오랜만이시라고요, 라디오가. 그러지. 난 이 마이크만 보면 떨리고 긴장되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 그래서 세상에, 저희 작가님들이 아까 와 성공하려면은 부지런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남은희 선생님이 10시에 오셨다고, 1시간 전에 오셨다고. 글쎄, 여기 뭐 이렇게 카메라가 있다 그래갖고 예쁘게 보이려고 준비했어요. 성우로 데뷔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오프닝 읽을 때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아, 이거 뭐해? 이거 박하선 씨 잘하잖아. 아유, 감사합니다. 현주님이 남은희 선생님 원래 라디오 성우로 데뷔하셨다고 봤는데 마릴린 먼로 전담 성우셨다고요. 그때는 이제 누구 하면은 뭐 그런데 나는 뭐 마릴린 먼로, 미아 펠로, 그다음엔 그라오리아 스완슨도 했어요. 정말. 역시. 사고구님이 와, 우성 씨 캔디와 같은 대학 같은 과라고, 선후배네요. 아, 동국대 연극과예요? 예, 2년 전에 졸업을 했습니다. 진짜요? 네. 몇 기예요? 저는 57기로 지금이 아마 62기. 아, 그렇군요. 10기가 차이가 나네요. 그래도 열심히 다녔나 봐요. 졸업을 빨리 했네요. 네, 바로 졸업했습니다. 와, 군대도 갔다 왔나요? 아니, 군대는 아직 안 갔어요. 그렇군요. 기영님이 남은희 선생님 뜨거운 싱어즈 정말 감동적이게 봤다고. 저도 봤습니다. 너무 울었어요. 나의 옛날 이야기 부르는 모습 너무 좋았는데 김영옥 선생님한테 언니 하시는 것도 너무 귀여우셨다고. 얼마 전에 또 나오셨거든요. 말씀 많이 하셨어요. 뭐 어색하고 그러면 그냥 언니 그랬으니까. 어떠셨어요? 굉장히 너무 좋았는데 궁금했어요. 그래요? 아, 그때 내가 집에서 많이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딸아이가 피아노를 치길래 걔한테 레슨을 받고 있었거든. 남편하고. 근데 김영옥 씨가 얘기했다고. 선생님 뜨거운 싱어 좀 해달라고. 그래, 만나자고. 그래서 얼씨구나 하고 만났지. 세상에. 그때 뭐 노래 연습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피아노 연습? 합창이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한 수준으로 되겠지 그러고 그냥 K 응락했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맞아요.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만약에 2가 나온다 그러면 또 하실 거냐고 또 물어봐 주시네요. 아, 그래요? 내가 안 하겠어, 하겠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었어요, 정말. 저도 사실 그 프로그램을 보고 용기를 받고, 저도 잠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MBC에 그래서 선생님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전주 국제 영화제를 이제 룸 쉐어링 때문에 우리가 갔거든. 맞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초대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뜨거운 싱어즈가 많이 얘기가 나왔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명필님 대표님 이제 심재명 씨 만났더니 선생님 그 PD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심사위원들도 오셨는데 아, 그냥 반들도 이제 손 놓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조금 계셨대. 근데 다시 일을 좀 힘차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 그날 아주 마음이 뿌듯했어요. 네,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로. 아 그래? 네, 너무 좋지. 3948님이요.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오차영 연기하는 우성 씨가 인상이 깊었다고. 우성 씨 정면으로 보면 뭐 김우빈 씨도 닮은 것 같고 대만 드라마였죠. 상견니의 배우 허강환도 닮은 것 같다고.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냐고. 아 근데 뭐. 예, 요즘에서야 이제 네. 그 상견니 이제 배우분 이제 허강환 네. 배우님을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데 아무래도 한국이다 보니까 김우빈 선배님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영광이죠, 진짜. 아 네. 그래? 네. 근데 이번 영화를 보니까 정말 우성 씨는 그냥 우성 씨만의 매력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눈이 굉장히 선해 보여. 맞아요. 근데 또 고약한 거 할 땐 또 고약해지는데. 맞아요. 그런 연기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5736님이 요즘 나문희 선생님 고민 상담해 주시는 진격의 할매도 재밌게 보고 있고. 아 그래? 네. 거긴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맨날 힘들어요. 예능 나오셔서 너무 좋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조금 힘드세요? 아 우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조금 과감한 데가 있어야 되는데 뭐 김용옥 씨하고 박정수 씨가 과감하게 하니까 나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잘 들어주는 것만 하고 있어요. 아, 잘 들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때가 있잖아요. 글쎄 그럴까 하고. 아 예능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계속 예능에 자주 나오시는 게 너무 좋고 궁금했어요. 아 글쎄 매력은 뭐 그냥 생각한 거를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매력이 나가는데 아, 그 자리는 나는 그냥 떨리고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7774님이요. 우성님이 예전에 인터뷰하면서 쓴 자기소개서 보니까 우성님 스스로 입덕 포인트를 말 안 할 때는 시크한데 말하면 귀엽다라고 적어주셨더라고요. 말하면 귀여운 게 어떤 거죠? 뭐 선생님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가 제가 맨 처음에 한 이제 인터뷰인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말이 별로 없었어요. 되게 소심해서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게 좀 센 아이인 줄 알았는데 막상 친해지니까 너무 까불거리고 막 애교도 좀 있고 하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촬영할 때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또 내가 자꾸 나이도 있고 또 나는 드라마에 이제 그 익혀져야 되니까 그게 생활이 돼야 되니까 여러 번 맞춰 달라고 그랬는데 다 그래도 응해줬어. 당연하죠. 그래서 눈값은 하는구나. 집중하느라 또 그랬었나 봐요. 네. 2377님이 나문희 선생님이 우성 씨를 사진으로 처음 보셨다고 했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 어땠냐고. 사진으로 봤을 때 그저 그랬어요. 왜요? 실물 보니까 훨씬 좋아요. 근데 영화 보니까 더 좋아. 아무래도 사진의 매력이 다 담기진 않으니까 예. 실물로 봤을 때 더 좋으셨나 봐요. 예. 우성 씨는 어땠어요? 아무래도 좀 긴장을 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아무래도 진짜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 하시던 활동을 하시던 선배님이시니까 이게 아무래도 제가 실수하진 않을까 누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한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게 잘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영화 룸쉐어링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난 수요일에 개봉해서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우성 씨가 한번 줄거리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룸 쉐어링 영화는요. 네. 이제 동네에서 소문나기로 이제 까탈스럽고 되게 별난 근분 할머니랑 이제 태초부터 이제 흙수저 대학생 지웅이가 조금 좀 불편하면서도 오묘한 그런 이제 동거를 같이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금분과 우리 지웅의 첫 만남, 영화 룸 쉐어링 속 한 장면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같은 만남. 자기 공간은 확실하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빨간색 쪽은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노란색은 공동 사용 구역이고요.
학생은 파랑색 쪽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미안하기도 해서. 또 있나요? 집에서 똥은 싸지 말아줘요. 아,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엄청 웃으면서 봤어요. 그래서 옆에서 남편이 뭔데? 이런 거. 아, 요 선생님 나오시는 영화인데 너무 재밌다고 이러면서 같이 봤었는데 이건 어떤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하는 장면이었죠. 근데 우선 집이라는 곳은 참 먹고 자고 싸는 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할머니는 집에서 똥은 싸지 말아주세요 그러는데 아 나도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려니까 했지. 아, 너무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금방에 공중변선은 그래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댈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정말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아 정말 최우성 씨가 연기한 대학생 지웅은요 착하고 성실하고 잘생기고 그야말로 모범생의 정석 같았어요. 우성 씨 자체 같았는데 어땠어요? 이게 그쵸 제 어떻게 보면 실존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진짜 너무 착하고 남 많이 도와주고 네, 도와주고 손해도 많이 보고 요즘에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안 계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개인적인 이제 혼술 뭐 혼밥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남한테 도움을 받고 뭐 도움을 주고 이런 일들이 되게 좀 어려워지는데 많이 그래도 좀 대본에 잘 나와 있고 해서 감독님이랑 얘기 많이 통해서 좀 이제 캐릭터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남은희 선생님이 연기한 할머니 근부는 좀 깐깐하신 분 같은데 어떠셨어요? 우선 처음에 이거를 도를 잡을까 솔로 잡을까 높은 도를 잡을까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네. 톤을 솔 정도로 잡았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고약하긴 고약한데 이렇게 고약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거기에 이제 잘 정말 스며들까 그러고서 근데 대본 딱 보니까 너무 캐릭터가 정말 괜찮은 할머니예요. 네. 정말 양면을 다 갖고 갈수록, 있는 네. 그래서 하면 좋겠다. 그러고 그 작품이 상당히 그 감각적이고 그러면서도 심금을 울려요. 하여튼 어떤 그 내가 아는 김성환이라는 작가는 이 룸쉐어링을 보고 수요일 날 아 저 거기 30분은 앉아 있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 이 영화가 정말 잘 되어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러게 요새 서양 영화 큰 것도 들어오고 또 상탄 것도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리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요 선생님 이거는 제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주위 분들을 이렇게 많이 표를 사줘가지고 본다. 나 이거 묻지도 않았는데 막 얘기하지.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그랬어요. 근데 나도 이거 작품 보고 너무 좋았어요. 작가의 어떤 생각이 어떤 작품마다 다 있지만 네. 이 작품도 아주 독특하고 반전이 아주 매력적이고 그치? 네. 근데 없는 그래.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조금 우리가 성각자라고 그럴까? 앞으로 왔는데 여러분들도 이 영화 보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끝나고 30분을 앉아 계셨대요. 예, 30분을 앉아 있었다고 그러면서 날더러 배우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한 작품으로 감동을 준다 그래서 그날 아주 좀 마음이 우쭐했죠. 남은희 선생님이 맡으신 금분이라는 캐릭터도 귀여운 면도 있으시고 너무 정말 좋았어요. 그래요? 네. 저희 작가님들도 다 미리 저희는 받아서 보고는 너무 좋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성 씨는 첫 주연작이라 더 떨렸을 것 같은데요. 대본을 보기 전에 여러 명의 하숙생 중 한 명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주연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고. 네, 처음 얘기를 듣고 네. 이제 나문희 선생님과 같이 이제 동거를 하는 학생이다. 네. 라는 이제 대략적인 설명만 드렸었는데 그때는 아 선생님이 이제 많은 하숙생을 두는구나. 그래서 한 8명 중에 이제 한 명이겠구나 했죠. 영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는 8명. 네. 네. 근데 저 혼자 있는 거예요. 대본을 네. 보니까. 그래서 와 너무 깜짝 놀랐죠. 진짜. 소속사 대표님도 놀라셨다고. 네. 제가 맞는지 한번 여러 번 다시 물어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독님은 또 어떤 클립 영상을 보고 직접 연락을 하셨다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드라마 이제 클립들을 따로 모아둔 영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이제 저희 한지웅 이 캐릭터와 잘 맞겠다 해서 연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감독님은 우성 씨 그 눈이 선해서 네. 또 같이 하고 싶었다고 그러시죠. 맞아요. 딱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2부에서 나문희 선생님 최효성 씨와 영화 룸쉐어링 이야기 계속 이어가 나갈게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룸쉐어링의 배우 나문희 선생님 최우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최우성이 사랑하고 배우 나문희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역시 역시. 수미님이 우성 씨 긴장 풀라고. 예, 안 풀어보겠습니다. 많이 되는데. 아우 전혀 몰랐어요. 상봉님이 나문희 선생님 출연하는 영화는 감동의 서사시라고. 무조건 챙겨본다고 이번에도 룸쉐어링 필히 예약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네. 네 여러분 바로 지금 영화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구이님이 선생님 평소 대본은 주로 어디서 읽으시냐고 처음에 보셨을 때 어떠셨냐고 저도 이 작품을 보면서 선생님의 대본 보는 눈이 정말 궁금했어요. 너무 좋았어서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선택하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졌거든요. 작품이 너무 좋아서. 우선 작품은 이제 내 교과서니까 항상 내가 보는 좋은 자리에서 보고요. 때로는 또 자동차 안에서도 보고 시시때때로. 그러니까 첫 번째 읽을 때는 그 읽는 자리에서 읽고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다음부터는 아무데서나 그냥 맨날 즐겁아요. 그렇구나. 어떤 기준으로 내가 이 작품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혹시? 기준은 뭐 건방지게 우선 저는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가려고 항상 그 KBS에서 하는 인간극장을 열심히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할머니나 아니면 엄마들이 겪는 거 또 그 상황에서 어떻게 겪어나가고 이러는 걸 보는데 그렇게 일상적이고 정말 우리가 좀 가까운 얘기가 저는 좋아요. 사실극이. 그래서 우선 사실에 가까운 극이어야 하고 또 그다음에 그 뭐 연기할 수 있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아니고 말하는 데에서 이제 그게 있으니까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이제 잘 지금까지도 보존을 잘 하려고 애쓰고 그다음에 또 뭐지? 그 정도예요. 목소리는 어떻게 보존을 하세요? 목이 너무 예민해서 사실 저도 아니야, 그 비결을 그냥 뭐, 알고 싶어요. 하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다음에 물 많이 마시고 술 담배는 뭐 담배는 물론 못 피고 술은 또 아주 정말 여럿이 모여야 한 잔 마시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그냥 그렇게 되나? 비결이시군요. 5848님이 감독님께서 강아지 같으면서도 강단 있는 느낌의 젊은 배우를 찾으셨다고 했는데 어떠셨냐고 나문희 선생님은 우성 씨가 딱이냐고 물어봐 주시네요. 너무 딱이었어요. 감독님이 정말 보는 눈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습니다.
영화 촬영할 때 찍고 나서 같은 소속사 선배인 김우빈 씨나 신민아 씨가 응원을 많이 해주셨다고 궁금해진다고 또 보내주셨대요. 제가 영화가 처음이어서 되게 이제 부담감을 이제 안고 있었는데 제 나름대로 아 이거 부담한 갖는 거 아니다 나 지금 괜찮다 그냥 혼자 위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선배님들 눈에 보였나 봐요. 제가 계속 부담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영화 들어간다는 거 얘기 들었다고.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이제 잘 해서 보여줘라 라고 하셨어요. 6632님이 진짜 할머니랑 친손자가 함께 있는 것처럼 훈훈하다고 두 분 촬영장에서의 호흡이 어땠냐고 또 궁금해하시네요. 아 진짜 우성 씨가 선생님과 함께 연기를 하면서요. 감탄할 때가 많았는데 극 중에서 특히 지훈과 금분이 싸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감탄을 했다고 이유가 있다면. 그 장면에서 정말 선생님이 진짜 화나신 것 같았어요. 너무 제가 연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진짜 이 호흡이라는 게 느껴본 적이 많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고 제가 그걸 맞받아치는데 정말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정말 리얼했어요. 그래요? 옆집에서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무서웠어요. 맞아요. 그 문 앞까지 막 쫓아가시잖아요. 그게 진짜 그러시잖아요. 뭐 누구든 싸우면 그런 게 진짜 리얼해서 너무 잘 싸우셨어요. 두 분이 영화상에서 너무 진짜 같았습니다. 우성 씨는 남은희 선생님이 친할머니처럼 또 느껴질 때가 있었다고요. 네, 선생님이 이제 제가 잠을 많이 못 자고 그랬었어요. 아무래도 그래도 긴장이 되고 해서 촬영할 때. 근데 항상 아침에 만나면은 선생님이 되게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맨날 해주셨어요, 진짜. 막 잠은 좀 잤냐. 뭐 밥은 먹고 왔냐. 이런 걱정을 해주시는데. 밥 먹고 왔냐는 했지. 예. 잘 먹어야 되니까. 네, 요즘 잠 못 자냐. 그래서 뭐 방법도 알려주시고. 막 그냥 눈을 감아라. 내가 얼마나 착하든지 제작부에서 주는 밥 별로 우리는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아서 뭐 특별한 밥도 안 주는데 그렇게 잘 먹고 어이구. 그냥 순순히 잘 따라줘서 기특하더라고 그게. 오늘도 엄청 챙겨주셨잖아요. 가까이에서 말해라 이렇게도 얘기해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계속 이렇게 의지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원지 선생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룸쉐어링이 끝나면 주가가 확 오를 거다. 잘생기고 성품도 좋다고. 그건 아주 확신해요. 와 맞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착하게 잘했어. 어허. 에, 그만하면 내가 시사회 때도 막 이 앞에다 대고 우리 감독님도 이제 작은 작품으로 뭐 그 피렌체에서도 상을 받으셨고 네. 또 부천 영화제에도 출품하셨다고 그러고 그런 일이 많은데 그냥 반의 작품도 아무튼 참 괜찮은데 얘가 그걸 받아서 아주 정말 알맞게 잘했어요. 정말 맞아요. 그 지웅이 같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감동이 내가 첫 번째 할 때 첫 번째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었고 이제 여기 와서 또 시사하는데 그때는 내가 막 야 지웅아. 맞아요. 오늘도 오시자마자 봤다고 하니까 너무 잘하지 않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진짜로. 정말 잘했어요. 맞아요. 너무 훈훈했습니다. 훈훈한 미담이 또 있어요. 남은희 선생님이 여성 스태프분들한테 꽃무늬 파우치를 또 직접 만들어서 선물을 하셨다고. 아니 그 꽃무늬 파우치는 네. 우리 친구가 맨날 많이씩 만들어줘요. 아마 100개씩 만들어주니까 네.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아이 거기다 패드도 넣고 약도 넣고 뭐 그러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성이 어머니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지갑을 또 정성껏 만들어주셨어. 네. 그래 그 정성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도 그 파우치를 한 3개쯤 줬니 너? 네. 되게 많이 주셨어요. 서로 또 네. 어머님들이 또 예, 아유 그러셨군요. 너무 훈훈하네요. 너무 감동하셨겠어요. 우리는 윤수민님이요. 남은희 선생님과 영화 I Can Speak 함께한 염혜란 씨가 선생님은 항상 녹음기를 갖고 다니면서 상대방 대사를 읽고 본인 대사 두 번씩 읽고 다 녹음을 하신다. 그걸
100번 넘게 연습하신다고 존경한다고 그러셨는데 상대방은 한 번 넣고 내 거는 한 다섯 번쯤은 넣을걸.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군요. 대사 한마디에도 감정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항상. 아니 짧은 건 안 하고 중요한 대사 긴 대사 예, 있을 때 것만. 아 그렇게 하시는군요. 우리는 이쯤에서 또 노래 듣고 갈게요. 남은희 선생님이 부른 나의 옛날 이야기 뜨거운 싱어즈에서 직접 부르신 버전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내가 부른 거? 네. 어머 어떡해. 아, 좀 부끄러운데.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네, 아, 너무 좋죠 여러분. 아, 듣느라고 너무 애쓰셨어요. 네, 여러분. 아니요.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봤었습니다. 형수님이 뜨싱에서 이 노래 부르실 때 가족 모두 조용히 하고 듣고 있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울었다고. 맞아요 진짜. 차에서 못 내리고 지금 노래 들었다고 2147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좋았습니다. 남은희 선생님도 목격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혜영님이요. 남은희 배우님 같은 아파트에 사셔서 가끔 뵙는다고 인사드려도 될지 실례일지 싶어 항상 소심하게 지나치는데 앞으로 인사드려도 되냐고 너무 멋지시다고 보내주셨어요. 난 내가 더 소심하게.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 들고 나오고 네. 뭐 음식 쓰레기 치우고 왜냐하면 영감하고 큰딸하고 사는데 네. 이제 큰딸은 바쁘니까 내가 아니면 영감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도 동네 사람들 보면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시선도 마주치지 너무 않고. 편하게 있으니까. 예, 그래도 인사하세요. 저도 네. 할게요. 네. 은정님이 남은희 선생님 10년 전에 울산 호텔에서 조식 먹을 때 뵀다고 가족분들과 함께 오셨는데 화면과 똑같으시더라고요. 저는 화면보다 훨씬 얼굴도 작으시고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뵙는데 저는. 아이, 그러지 마세요. 친근한 엄마 같은 느낌이었다고. 그래요. 그냥 이웃집 할머니. 아유. 5868님이 아 남은희 선배님의 호박고구마 정말 레전드라고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다시 봐도 너무 재밌다고. 얼마 전에도 박혜민 씨도 나오셨었거든요. 저희가 그 장면 함께 들어보시죠. 고구마 호박 몰라. 호박만 나는 노란 고구마.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고구마요 어머니.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아니 영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을 호박 고구마요. 그래 호구마. 아니 호구마요? 호박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이제 됐냐? 아 정말 레전드 장면이죠. 우성 씨도 이 장면 봤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저희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네. 동기들이 많이 따라했어요. 아 네. 장면을 따라했네. 네, 많이 따라했어요. 룸쉐어링 보러 와요. 그분들도 오라고. 네. 이 장면을 굉장히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 저 어제 그 김병욱 감독님도 잠깐 만나고 왔거든요. 윤유선 선배님하고. 네, 너무. 김병욱 감독님 보고 싶다. 호박고구마. 너무 정말 너무 좋은 분이죠.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그죠? 권혁수 씨가 또 장면 따라하는 것도 잘 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오마주를 하시는 것 같아요. 7455님이 아 진짜 작년에 드라마 나빌레라 정말 재밌게 봤다고. 저는 요즘 늦게 빠져서 아끼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한편 한편. 너무 좋은 드라마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치매 걸린 남편을 묵묵하게 응원하는 선생님 캐릭터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아 저희가 또 한 장면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라디오라 이런 또 듣는 장면들을 많이 준비하거든요. 네. 함께 들어보시죠. 입에 단내나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잘 못 살았어. 그래 우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 부모라서 미안해. 늘 미안했어. 그래도 너 그런 애가 아니야. 아니 내일까 뭘 어쨌다 그래. 왜 자식이 번듯하게 잘 사는 걸로 부모가 자식 앞에서 작아져야 하니? 왜 너 잘 자라준 걸로 아버지가 네 앞에서 눈치를 봐야 하냐고. 왜 이 자식아 왜. 네
어마어마했던 너무 좋았던 명장면이었는데 발레를 한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모진 소리를 듣는 남편을 보면서 자식을 혼내는 장면이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때 인터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박인환 쌤이 이렇게 고민을 하실 때 이렇게 처음 주연을 맡으셔서 너무 부담스러우셨다고 막 이렇게 막 말씀을 드렸던 발레 하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우 나 같으면은 너무 내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인터뷰하신 거 봤어. 난 몸도 안 돌아가는데 그 순간 또 욕심이 나가지고 너무 좋은 작품이 이런 작품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0371님이 우성 씨 이제 데뷔 4년 차니까 오디션에서 떨어진 경험도 많을 것 같다고 혹시 뭐 이럴 때 극복하는 방법이 있냐고 또 물어봐 주시네요. 오디션에 진짜 많이 떨어졌었죠. 떨어지고 지금도 뭐 떨어지고 있고 막 그런데 뭐 항상 떨어지면은 그냥 내 게 아니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걸로 스트레스 받으면은 진짜 끝도 없이 막 힘들어질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아도 돼. 네. 그게 또 이렇게 힘이 될 수도 있어. 맞아요. 근데 곧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이 영화 보면서도 느꼈습니다. 그죠? 네, 너무 진짜 곧 건강만 해. 너무 힘이 되네요, 진짜. 건강까지. 네, 우리는 광고 듣고 남은희 선생님 최우성 씨와 마지막 이야기 나눌게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재명님이요. 건강만에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다고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성아님이 저희 남편이 영화 보러 가자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이거 보고 싶다고 같이 가자더라고요. 잘 되실 것 같다고. 네, 감사합니다. 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너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서 아쉽게도 질문을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아쉽네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영화관에 가면 바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룸쉐어링 방송을 듣고 영화를 보러 갈 관객분들한테 마지막 한 말씀씩 해주세요. 룸쉐어링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작품이 좋아요. 아주 감각적이고 그 반전이 기가 막히니까 여러분들 정말 시간 아껴드릴게요. 꼭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나무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좀 따뜻하고 가족이 그리우신 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은 꼭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룸쉐어링의 배우 남은희 씨, 최우성 씨였습니다. 끝곡은요, 최우성 씨의 추천곡인데요. 정승환의 보통의 하루예요. 이 곡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이 곡을 들으면은 되게 마음이 좀 따뜻해져요. 네, 그냥 괜찮다고 여겼던 하루들이 사실은 이제 괜찮지가 않았던 그런 기분들을 위로해 주는 노래라서요. 되게 좋습니다. 영화 룸쉐어링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네요. 네. 우리는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나 말야 무너지고 있는